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올린 한곡 완성하기 김규진입니다. 이번 시간엔 슈만의 두 사람의 척탐병 함께 할게요. 슈만이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가곡이죠. 이두 사람의 척탐병도 사실은 가곡이에요. 가곡을 지금 멜로디만 따서 바이올린으로 할수 있게 악보를 만든 거죠. 조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표가 10플랫이 하나 있어요. 플랫 조표. 그리고 박자는 4분의 4박자, 한마디 안에 4박자씩. 자, 그러면 10플랫이 나왔으니까 저희 10플랫 들어가는 조표로 스케일 하나만 만들어서 하고 갈게요. 조표에 플랫이 하나 있으면 으뜸음이 파가 돼요. 으뜸음이라는 거는 시작음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그냥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부터 시작해서 파솔라시도레미파 싸우시면 되는데, 그거를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들리게 만들려면 10플랫이 필요한 거죠, 이 조표에서. 그래서 파부터, 시작은 파부터 왼손 보실게요. 여기가 저희 원래 C예요. 그러면 플랫이니까 아래쪽으로. 2번. 플랫이 있다는 건 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래 짚던 1번 손가락이 파샵이니까 내려줘야 돼요. 이제 파샵 없어요. 내추럴 바로. 다시 연결. 하인까지. 대부분 지금 이거를 하실 진도면 샵이 있는 곡을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이게 지금 F 메이저 스케일이거든요. F 메이저 스케일 파부터 시작하는 F 메이저 스케일 많이 하고 곡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핑거링 조금 더 익숙한 상태에서 곡을 맞이하면 조금 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악보 보시면 요 시작할 때못 갖춘 마디죠. 아니, 앞에 전주가 있으니까 못 갖춘 마디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해요. 딱 1, 2, 3, 4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1, 2, 3 빼고 네 번째 박자. 그래서 앞에 세 박자를 넣어서 카운트를 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리듬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게 하나, 둘, 셋, 라레레미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네, 리듬 보시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전 8분음표하고 16분음표하고 지금 슬러로 이렇게 묶여 있는 애들. 앞에 점 찍혀 있는 애가 전 8분음표고요. 뒤에 스타카토 있는 미가 16분음표예요. 아래쪽 음표의 아래쪽을 보시면 레는 한 줄인데 미는 두 줄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6분음표를 단독으로 그리면 꼬리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꼬리 두 개라는 거를 음표는 묶었지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줄을 하나 짧게 더 그어주는 거거든요. 덧줄을. 그래서 전 8분음표랑 16분음표. 그럼 얘네가 박자가 어떻게 되냐면 둘을 합치면 한 박자고요. 둘의 비율은 3대 1이에요. 전 8분음표가 3, 16분음표가 1. 그래서 리듬 한번 들어보시면. 레가 길고 미는 짧죠? 보시면. 지금 이건 제가 팔로 만드는 중이거든요? 이만큼. 16분음표가 저희가 리듬이 짧아야 되는데 동작이 크죠? 리듬이 짧은데 동작이 크면 절대로 간결하게 안 나와요. 얘는 뭘로 만들어 주시냐면 손목 스냅. 손가락이랑 손목을 많이 이용하셔서 뭔가를 낚아채듯이 빠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활을 가볍게 잡으셔야 돼요. 활을 꽉 잡고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엄지 펴져 있는 경우, 엄지 이렇게 뻗쳐져 있는 경우, 엄지손가락 힘 빼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하시기 전에 그냥 개방현에서 이 리듬만 계속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 손목 스냅을 최대한 이용해서 짧고 빠르고 간결한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자, 여기 넘어갔을 때 왼손 한번 보시면 레하고 도샵 같이 짚을게요. 지금 임시표 도샵이 있죠? 같이. 그 다음에 보면 시에 제자리표 붙어 있어요. 제자리표라는 거는 샵도 없고 플랫도 없는 걸 말해요. 저희 원래 짚던 시자리로 오시면 돼요. 한 다음에 왼손 보시면 요거 내려주시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보통 파샵에서 이만큼만 내려가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눈까지 가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 이거 잘안 내려가져요. 지금 이게 사운드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줄을 되게 이렇게 밀면서 내려가는 소리가 혹시 들리실까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여기 엄지손가락 뿌리라고 부를게요. 검지손가락 뿌리.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악기를 받쳐주죠. 악기를 받쳐주는데 제가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악기는 손이 잡는 게 아니고 목이 잡아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 핑거링의 자유가 생겨요. 그래서 악기는 목이 잡아주는 거고 얘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핑거링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기대고 있는 느낌? 그래서 거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를 얘네가 넥을 잡는 게 아니고 넥을 거치해준다라는 표현. 물론 여기에 이렇게 기대 있으면서 여기에서 받는 도움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꽉 잡아서 의존하면 안 돼요. 넥을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넥을 꽉 잡았다. 꽉 잡은, 제가 지금 꽉 잡은 상태거든요. 꽉 잡은 상태에서는 이거 내리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손가락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얘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목이 같이 올라와요. 악기를 마치 손목으로 이렇게 받치는 것처럼 손가락 모양 보시면 지금 손가락 모양만 봐도 되게 부자연스럽죠? 엄지에 힘꽉 들어가 있고 이 손톱 끝에 보시면 알잖아요. 손톱 지금 되게 하얗죠? 힘이 꽉 들어가 있고 근데 얘네 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같은 손에 있는 이 3번 손가락 요거 세 개, 나머지 세 개. 세 손가락도 다힘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번을 내리는 게 되게 버겁거나 아니면 1번을 내렸더니 손목이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거의 100% 여기에 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빼주셔야 돼요. 특히 첫 번째 줄에서 이거 힘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악기 4개 거치를 해준 상태에서 손가락만 움직여서 내려가는 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라, 솔, 왼손 먼저. 솔샵 없으니까 1번 쪽 2번. 내추럴 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 올라오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뒤로 가게.
자, 여기 보시면 내리말 내리말이죠. 라하고 라한 박자짜리 라하고 두 박자짜리 라하고 둘다 내리말 표시돼 있고 앞에 라에 스타카토 돼 있어요. 여기는 화를 리테이크를 할게요. 다시 화를 옮겨서 갈 건데 화의 위치도 중요해요. 중간 아니고 밑으로 와줘야 돼요. 근데 갑자기 활이 밑으로 올순 없잖아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레 끝날 때 밑에 와 계셔야 돼요. 라 하고 빠르게 작게 원을 그리면서 그다음 여기 리듬 하나 둘 셋. 지금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말씀드린 건세 박자 아니에요. 8분음표 세 개. 하나, 둘, 셋, 넷. 박자 채우기. 하나, 둘, 셋. 여기도 점 4분음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리테이크. 박자가 짧아도 어렵지만 긴 박자를 충분히 여유롭게 채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세 박자와 점 4분음표들 조금 리듬이 긴 애들 더 충분히 채우시고요. 점 4분음표, 8분음표인데 8분음표에 스타카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타카토 때문에 앞에가 너무 짧아지는 경우들 있거든요. 스타카토 때문에 앞에 너무 짧아지면 안 돼요. 충분히 채우시고, 최대한 채우고. 하나, 둘, 다음에 마찬가지로 홀보 쓰면서 밑으로 온 상태에서 작게 원 리테이크. 여기는 활을 다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15마디부터 보시면 많이 써서 위로 보내고 그래야 이두 박자가 확보가 되죠, 활이. 밑으로 와줬잖아요. 벗어나야 돼요, 라 하면서. 요거 많이 도샵. 왜냐면 그 다음에 두 박자니까 충분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샵 빠르게 많이 지금은 거의 포인트에 있었죠. 라라 많이 쓰고 포인트 쪽에서 많이 쓰고 살짝 미타르 단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옆에 내추럴 하나 있고요. 샵이 두개 있어요. 네, 위치 잘 보시면 내추럴은 저희 원래 있었던 조표 C플랫 짜리에 내추럴 들어가고 파샵하고 도샵이 생겨요. 이렇게 곡 중간에 조표가 바뀌는 것들을 전조라고 불러요. 장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저희가 스케일 만들어서 했을 때 파가 왕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C플랫이 없어지고 파샵과 도샵이 생겨나면서 레가 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핑거링 헷갈리시지 않게 C플랫으로 내려갔던 거 다시 복기. 그다음에 파샵, 파 내추럴 내려갔던 것도 다시 복기. 그리고 도샵 생겼으니까 1번 쪽에 붙어 있던 거 2번 3번 쪽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자, 말 나온 김에 그냥 레부터 시작하는 D 메이저 스케일 한번 하고 갈게요. 전조 하기 전에. 그러면 레가 왕이니까 레부터. 파샵 살아났죠? 파샵. 도샵. 솔샵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솔까지 하고 내려갈게요. 도샵.
좀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그냥 연습하시는 거니까 끊어서 전조 전에 스케일을 아예 바꿔서 D메이저 스케일 한번 하고 가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전조 되는 데부터 보시면 일단 분위기가 바뀌었죠. 뭔가 조금 더 웅장하면서도 밝은 느낌으로. 그래서 보시면 들어갈 때 포르테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활을 많이 쓰는 걸 연습을 해볼까 봐요. 한 박자지만 다 쓰는 연습. 왼손 한번 보실까요? 왼손 보시면 파하고 레 가실 때파 아직 안 움직여도 돼요. 라, 파다 같이 움직이려면 시간 좀 걸리고 약간 동작 더 크거든요. 1번 두고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시 필요하죠. 시로 넘어올 때 그냥 이 파샵 짚고 있었던 거 옆으로 슥. 그리고 그다음 솔갈 때도 같이 안 넘어가셔도 돼요. 시 짚고 계시고 시를 기준으로 솔 잡고 그다음에 파샵 필요하네요. 옆으로 슥. 자, 연결 보세요. 그래서 핑거링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버텨줬다가 필요할 때 그냥 옆으로 쓱 넘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같은 멜로디 넘기고 여기에서 저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전팔분음표하고 16분음표가 계속 나와요. 네, 내리말로는 아직 안 나오고 올리말로만 계속 나오니까 올리말로 계속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뒷부분에서는 지금 2연에서 다 나오네요. 그러면 2연에서 빠밤 뭔가 갔다가 온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나는 갔다가 올 거다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리듬에서는 손목이 돌아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면 둔해지고, 빠밤. 이 리듬이 둔해지면 되게 루즈해지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 리듬이랑 이 리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2대1. 저희가 보통 세딧다는표에서 쓸수 있는 리듬들.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건 3대1. 4개로 쪼개져야 되는 거. 리듬 정확하게, 활은 가볍게, 손목으로 유연하게 할수 있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알라르간도라고 써 있어요. 알라르간도. 보통 저희가 곡 끝날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리타르단도 아니면 디미뉴엔도. 무슨 뜻이냐면 리타르단도는 점점 느리게 끝나는 분위기를 위해서, 디미뉴엔도 점점 작아지는, 마찬가지로 끝나는 분위기를 위해서. 네, 알라르간도 같은 경우에는 리타르단도는 맞아요. 느려지는 건 맞는데 작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크레센도가 돼요. 지금 밑에 보시면 크레센도 표시 같이 있죠, 알라르간도랑. 알라르간도는 리타르단도와 크레센도를
합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아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커지면서 끝날 수 있게. 끝까지 풍부하게 성량을 가지시고 음량을 가지시고 끝내시면 돼요. 자, 슈만의 두 사람의 척탄병 함께 봤고요. 지금 이 곡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리듬인 것 같아요. 저희 아까 3대1로 봤던 전파분음표, 16분음표 리듬. 이 리듬이 나왔다는 건 일단은 곡을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만들겠다는 걸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 가볍게 잡으시고 손목으로 이 리듬을 많이 손으로 일단 손감으로 많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